뭐 내장지방 정도야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바로 삼척기 빡 그냥 빼버릴 것 같은데. 근데 그렇게 내장지방이 이렇게 독한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내장지방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꺼내쓰기 어려운 깊숙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안 빠져요. 이건 웬만해서는 잘 안 빠지는데 이게 얼마나 빼기가 힘든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. 내장지방 빼기가 어려운 것을.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운동을 시켰는데 17.6km씩 8개월을 계속 달리게 한 거예요. 야, 그 사람도 그러니까 대단하다, 그 사람도. 총 한 563km 정도? 네. 이 정도를 뛴 건데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보다도 100km 이상을 더 뛴 거죠. 야. 엄청 뛰었죠? 네. 자, 그 결과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졌을까요? 뭐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. 한 10% 정도 빠지지 않아? 네. 한 50%? 563.2km 그렇게 뛰었는데. 부산보다 더 뛰었어요. 네. 결과는요, 1도 안 빠졌대요. 네? 아, 말도 안 돼. 왜요? 네.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내장지방이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어떻게 빠지는 거야, 내장지방은? 쌓여있는 막 쌓여있는데 어떻게 해요? 야. 뱃살을 또 관리하려고 실천하다 보니까 또 내장지방 태우려면 또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돼서 근력운동이 필요하거든요. 또 유산소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서 근육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, 유산소, 스트레칭이 같이 되는 한 번에 되는 운동을 그런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아, 진짜 힘든 게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유산소 30분 하고 가라고 하면 너무 싫거든요. 이거 뭐 몸겠는데? 아,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서요? 한번. 네. 네, 지금 여기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네. 제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스위밍 로빅이라는 근력 로빅인데 수영 네, 물 밖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네, 수영 동작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자유형이랑 평형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. 아, 자유형. 자, 그대로 해서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수영을 할 건데 내려가면서 스쿼트로 내려가실 거예요. 물속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그렇죠. 어깨너비로 벌리고 그대로 원 그대로 수영하듯이 투 그냥 쓰리 쭉 밀면서 스쿼트요. 포. 어이 물속에 있는 거지? 좋아요. 파이브 엉덩이 아파요. 물속이라 생각하고 딥 스쿼트로 내려가시면 이게 엉덩이랑 자 아니, 여기서 평형은 이렇게 하트를 그리듯이 앞으로 하면서 스쿼트로 내려갈게요. 물살을 가로. 진짜 편하죠. 네, 편하죠. 진짜 나갈 것 같은데. 되게 시끄러워요. 아니 이분이 지금 물 색깔이 물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벌써 와요. 깊숙하게. 와, 익숙하게. 네. 물을 가로지르듯이. 근데 이게 엉덩이 운동이랑 배 운동이랑 네, 팔 전신 근력 유산소 같이 되면서.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막 땀나요, 진짜. 네,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도 지금 원래 되게. 굉장히 많은데. 지금 자세 좋으세요. 엉덩이 뒤로. 무릎이 나오지 않게끔. 이때 몸이 정면이 되지 않고 물속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훅 들어가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있으세요.